이수만 회장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출생은 1952년 6월 18일생, 대한민국의 전 가수, 진행자, 프로듀서이며 연예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 창립한 기업인이다. 한류를 대표하는 문화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문화 대통령입니다. 출생은 경상남도 부산시 동래,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입니다. 나이는 72세 용띠, 거주지는 대한민국, 남성, 학력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 농공학과 농업기계학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원 노슬리지 컴퓨터 엔지니어링 석사, 경력은 1975년 SM 기획 설립, SM 엔터테인먼트 설립,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오이카와 미츠히로 친구, 소속은 음악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SM 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종교는 기독교, 배우자 김원진, 사별입니다. 사별. 가족은 형 이재영, 조카 써니, 설아 이남, 이현무, 이현식, 이현규. 병력은 병력 면제. 막 상을 많이 받았어요. 1970년 MBC 10대 가수 남자 신인상부터 시작해 10대 가수상, 연기 대상, 라디오 부문 우수상, 서울 가요 대상 최고 기획자상, 뭐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500 한국인 유일 5년 연속 선정, 2021년 미국 유명 문화 매거진 브라이리티 발표, 브라이리티 500, 이걸 5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인 유일. 학력은 서울 청운초등학교, 경복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 학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원 노슬리지 컴퓨터공학 석사입니다. 아, 컴퓨터공학 석사네.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재산이 엄청나게 몇천조, 몇조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사주가 연주가 임진년 병오월 을미일입니다. 병수가 7,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대운입니다. 을미일주가 용띠 말달 양날에 태어났습니다. 을묘일주는 작은 나무예요. 화초 꽃.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오집니다. 5월 병오월에 불이 굉장히 강한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그이 사주는 목생화하고 하기가 뜨거워요.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요. 그럼 하기가 뜨겁다. 여름에 태어났던 물이 용신입니다. 물. 물로서 이 하기를 극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약하니까 물이나 나무가 되긴 한 사주요. 그이 사주는 초년에 전부 간력 때문에 들어왔어요. 금. 토금. 재물과 갈록 때문이 도왔어요. 초년부터 이 재물과 갈록이 되기를 하고, 47세부터 신의 대운부터 물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50대부터 대발복 되는 거예요. 50부터 대박 치는 거예요. 물이 도왔어요. 물이 필요한데. 근데 초년부터 재물 대운이 도운 거예요, 이 사주가. 물은 사주의 이제 연간의 정인, 정재. 초년 운세 임진 개강이죠. 그래서 이 개강은 임진 무술 경술 경진 이네 개가 어디 있어도 개강인데 모든 사람을 제압하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부귀가 극과 극이에요. 정인과 정재가 동조가 되었으니까 지망을 약간 성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런 사주는. 격국은 상관격이에요, 상관격. 병오월인데, 오중에 병기정,
여기 병하고 토간대 상관격이에요. 학자나 교사. 그래서 이 가수, 상관, 식신 상관이 강하니까 가수가 됩니다. 음악, 무용, 배우, 예술가 사주예요. 식신 상관이 강하고. 유가 도하고 자가 도와요. 그래서 27세부터 도화대운이 돌아왔고, 이게 오화가 홍염살입니다, 홍염살. 이 사주는 홍염이 장생, 얼굴이 미남이 될수 있고, 이 사주는 가수 사주입니다. 정형적인 용계통, 여자 같은 기성팔자예요. 기성팔자예요. 이 홍염살이라는 것은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계통, 엔터테인먼트, 이런 예술하는 사주예요. 정형적인 예술하는 사주인데, 진사가 공망이에요. 원래 이 조상자리 개강인데 정인 정제 이 동주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년에 약간 얼음이 있었고 공망이 됐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그래서 다행이고 술 처궁이 편제니까 항상 처가 큰 재물을 만집니다. 대운을 보면 1세부터 16세 정미 대운은 식신 편제니까 일찍 신약한 사주에 재물이 도우니까 종격이 될 가능성입니다. 종. 식재 간. 식재로. 종하는 오미 하국. 식상 오미 하. 합이 육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정인이 있지만 약한 정인이에요. 전체적으로 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재간 운이 오면 종합니다. 17세 무신 때부터 정제 정간인이기 때문에 재물과 간으로 정간으로 따라갑니다. 천을 기인 때우니까 일대부터 약간 추세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30세 이후에. 27세 기유대운은 식신 편제니까 일찍 큰 재물이 도오지만은, 신약한 사주니까 도화대운이에요. 인기가 많아요. 30세 이후에 인기가 있고, 큰 재물이 들어온다. 갈록과. 그런데 이때는 부친덕이 없거나 여자로 손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세 지나서. 여자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재물, 여자로 인하여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37세 경술대운부터 대박치요. 정관, 정제. 이때 문서가 좀 나아집니다. 그렇지만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47세 신의 대운부터 대박칩니다. 이 사주가. 50세 이후에, 정인이 도오죠. 행몸이 삼합되면서, 운세가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사주가. 50세 이후에 이 사주는 대박칩니다. 회장, 사장 되는 거예요. 그리고 57세 임자대운 정인, 도화, 편인, 대박, 완전 대박이에요. 57세부터. 무리 사주였는데 무리 도우니까 47세부터 이 사주는 그냥 막 대박 나는 거예요. 이런 엔터테인먼트에서 홍염살이 있기 때문에 57세 임자 되면 도화가 도웁니다. 도화. 도화가 도우니까 도화 홍염 용신대운이죠. 임자 정인 50세 이후부터 운세가 최고로 갑니다. 지금 대운은 67세부터 76세 격축 때문이에요. 편인 편재 때문이에요. 72세 올해부터 축미충 때립니다. 편재가 더요. 그렇지만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궁이 좋지는 않습니다. 처궁. 매사 지체됨이 있는데 편재 축토는 개축은 물로 봅니다. 그래서 뭐 77세 갑인도운 또 좋아요. 급제 신약한 사주에 87세 을묘대운 또
그 이사주는 96세까지 되긴 합니다. 이 지금 이그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운세는 편인 비견이에요. 해몸이 삼합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수만 회장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더 좋아집니다. 오히려 그 하이버 그 방탄소년단 소수사 방시혁 회장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은 원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3월 달. 더 좋아집니다. 저궁은 약간은 이제 총 때리면서 이제 매사 지체됨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이수만 회장이 3월 달에 더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 예술 계통에, 엔터테인먼트 계통에 최고 자리에 올라갑니다. 원래는 편인 비계입니다. 해몸이 삼합, 장성살이, 묘가 장성살이에요. 그래서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원래. 3월달. 2월달, 원래 운세 2월달 갑인월은 급제급제예요. 신약한 사주에 내 친구 동료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 많은 재물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3월달 을목월은 비견비견, 해몸이 삼합, 장성살. 3월달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3월 한 5일, 3월 5일 이후에 3월 10일경 되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수만 회장은. 4월달 병진월은 약간 4월달부터 운세가 약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4, 5, 6, 7월달. 여름에 운세는, 이 사주는 안 좋아요. 물이 용신이에요. 물.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는 한 1, 6, 금정세, 북조, 겨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미음 비읍이 되긴 한 사주예요. 항상 그 햇빛이 안 드는 그런 풍수가 좋아요. 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햇볕을 좀 차단해요. 시력이 나쁘더라고, 이상하게. 이 사주가 시력이 나쁜 일이 없는데, 물이, 항상 물 쪽으로, 물이 있는 그런 풍수가 좋고, 아파트 고층보다는 저층이 나왔습니다. 저층, 한옥집, 이런 거. 하늘에 태양 가까이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불이 많기 때문에. 병오월이에요. 부모 자리가.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오미, 하국이 형성되어 있어요. 육합. 여름에는 항상 좋지 않고, 가을, 겨울에 좋은, 봄, 겨울. 지금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이런 일들은 원래 높은 자, 작년부터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내년도 나쁘지가 않아요. 약간 전물에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올 4월달이 문제예요, 4. 4, 양력 4, 5, 6. 요때 이제 약간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운세가 좋기 때문에, 대운 또 좋아요. 나쁜 편은 아니에요. 큰 재물이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이 사주는 76세까지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처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80, 96세까지 대박 치는 사주예요. 세계적으로 그 원래 제일 높은 자리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겨울 3월 달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음악, 무용, 배우 이런 엔터테인먼트 유흥계통에서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사주예요. 원래. 그리고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운세, 큰 재물을 만지는 76세까지 운세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인기를 먹고 사는 사주고 가수 사주입니다. 정형직 음악 무용 배우 사주고 진사가 공망이네요. 뭐 공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초년부터 뭐 50세까지 전물과 갈록 대운이 들어왔어요. 초년부터 전물과 갈록 50세까지 전물과 갈록이 도왔지만은 운세는 그냥 보통이었고 전물을 엄청나게 만졌습니다. 이 사주가. 그런데 이제 50세부터 대박 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만졌지만 그건 다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 그래서 그걸 이제 회수하는 것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고. 자, 오미. 이 사주는 병은 천혜성이 있어요. 의사 사주, 의사.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는 사주, 고치. 병은 의사 사주. 이 음악을 가지고 사람을 고칩니다. 이 사주가. 천혜성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도 이런 가수로서 크게 출세하는 사주고, 대운도 워낙 잘 도왔다. 오늘 뭐, 사주가 전부 다 모든 분들이 사주도 좋고, 대운도 잘 도왔어요. 유아인 씨가 약간 문제고, 대운. 자신이 천을기입니다. 자신. 66세까지 천을기인 대운이 도와주고, 대박 난것 같습니다. 월덕 기인이 있고, 화개살, 일지가 화개살이죠. 화개살. 홍염살, 화개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술가 사주입니다. 작년에 영마가 좋았고, 홍염살. 장생 홍염살이니까 크게 인기가 있고, 주 호래비살은 없다고 봐야 돼. 문찬성이 있죠. 운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 있고 총명가인이 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즐긴다. 그 정령적인 이 예술가 사주예요. 원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사주.